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건니치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제가 못 따라하도록 이상한 말을 시작하셨네요. 미나상은 여러분이에요. 미나상. 네. 미나상. 네. 그래서 오늘은 낮인사로 시작해봤습니다. 미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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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쁘네요. 이쁘죠. 미나상. 미나씨 하는 것 같네. 그쵸?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참 학원에서 매일 10시간씩 수업을 하고 네. 있을 때 어떤 여러분이라는 말이 하도 입에 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밥 먹다가 식탁 머리에서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우셨겠어요. 우리 아들 너무 고생하는구나 하시면서. 아이고야. 자, 그래서요. 오늘부터 드디어 쇼핑구. 쇼핑구 단원으로 돌입. 네, 신나네요. 돌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미루 닫게 데스. 미루 닫게 데스. 미루 닫게 데스. 닫게 데스는 뿐이에요. 네, 뭐뭐 뿐이에요. 미루는 보는 거죠. 네. 그냥 보는 거예요. 미루 닫게 데스. 미루 닫게 데스. 미루 닫게 데스. 미루 닫게 데스. 요거 약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그쵸? 그래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요.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네. 미루 닫게 됐어. 네, 옆에 쫓아내지 말아요. 그래요. 미루 네. 닫게 됐어. 저는 이 표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좋아요. 사실 조용히 쇼핑하고 싶을 때 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록본기 거리를 거닐다가 네. 예쁜 여하구분을 발견하고 네.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미루 닫게 됐어. 그 다음에 효과음 나올 것 같아요. 짝! 하고. 그래요. 네. 미루는 보는 것. 닫게 됐을 뿐이에요. 네, 뭐뭐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뿐이요가 우리말로 뿐이요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뿐이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부정할 땐 아니고요. 이렇게 평서문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뭐뭐 밖에 없어요. 뭐 뿐이 없어요. 그때는 이 닭대를 못 다른 말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난 널 사랑할 뿐이야. 아나타와 아이스루 다케다요. 다케데스. 다케데스. 뭐 네, 그 반말 존댓말 차이일 뿐이고요. 난 너를 사랑할 뿐이야. 사랑할 뿐이고. 뿐이고. 다케데스. 네. 그래요. 자, 쇼핑은요. 쇼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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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네요. 자, 점은. 댕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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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떻게? 댕잉. 댕잉.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 스리슬쩍 넘어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댕잉. 이렇게? 네. 텐, 인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댕잉. 댕잉. 네. 잉과 인 사이의 그 발음인 거죠? 예. 그렇죠. 콧소리도 좀 넣어가면서. 댕. 이렇게? 댕잉. 네. 참 이거 봐. 그래요. 자, 필요. 히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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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스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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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너무 쉽고요. 네. 자, 이거 봐도 좋을까요? 아래 밑에 뭐 이데스까? 아, 제가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 했으면은 고래 밑에 뭐 이데스까? 네, 고래 밑에 뭐 이데스까? 저거 좀 봐도 좋을까요? 아래 밑에 뭐 이데스까? 그거 좀 봐도 좋을까요? 소래 밑에 뭐 이데스까? 그러니까요. 차, 좋아요. 저거 보여주세요. 아래 미세떼 그다사이. 미세떼 그다사이. 미세떼가 아하. 보여준다는. 네. 밑에는 보는 거고요. 네. 미세떼는 셋자가 끼면서. 네, 끼면서. Let me. 그렇죠.의 의미를 갖게 되는. 맞네요. 아하, 세가 이게 let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미세떼가 아니라. 미세떼. 미세떼다. 네. 아래. 미세떼 구다사이. 네. 그래요. 미세떼 보여주세요. 미세떼. 자, 이거 보여주세요. 고래 미세떼 구다사이. 그거 보여주세요. 소래 미세떼 구다사이. 면세로 사고 싶어요라는 표현도 있네요. 면세떼 가이타이 데스. 면세떼 가이타이 데스. 네, 면세떼 가이타이 데스. 사다가 가이타인가요? 네, 사는 건 원래 이제
일반형이 가우고요. 가우. 뭐뭐 하고 싶다는 뭐뭐 따이가 붙어서 가이 따이가 됐어요. 사고 싶어요. 아하, 가우 따이가 아니라 가이 따이. 네, 가이 따이. 가이 따이. 가이 따이 데스. 사고 싶어요. 네. 가이 따이 데스. 가이 따이 데스. 멘제이 때 가이 따이 데스. 멘제 때 가이 따이 데스. 멘제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끝났네요. 그러네요. 간단하네요. 여기까지. 자, 네.